자, 25번 보세요. 자, fx는 루트에 x 더하기 3에 빼기 4. 그 다음에 gx는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4. 얘하고 x는 마이너스 3, x는 3. 얘로 둘러싸인 널리 구하래. 널리 관련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x축, y축 꼭짓점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맞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꼭짓점 얼마? 3, 4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놓고 x는 빼기 3, yx는 3 이면적 구하라는 거야, 이면적. 얘네 안 돼. 얘네 둘이 곡률 같은 거 인정? 소정아, 인정? 곡률 같은 거 인정? 곡률 인정? 오케이. 그러니, 이면적하고, 맞아요? 이면적하고 같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면적이잖아, 이면적. 맞아요? 이면적이니까 쟤를 밑으로 집어쳐넣어. 맞죠? 쟤를 밑으로 집어쳐넣으면 이면적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면적 되는 거 맞죠? 구할 수 있지? 소정아 이제 직사각형 면적. 자, 그 다음에 27번 몇 번? 27번. 자, fx는 번은 fx는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에 빼기 3이네. x 빼기 3에 x 더하기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루트에 4-x 더하기 a래요. f3 곱하기 fk가 14래. 맞죠? 자, 그리고 저 새끼 치역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치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fx1,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대요. 진혁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1함이에요, 1함. 1대1 함수를 의미해요. 이 새끼 대우명제 쳐보세요. 대우명제 x1하고 x2가 다르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갖고 오는 거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갖고 가요. 그럼 이 새끼가 1함의 정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게 1함의 정이에요. 맞아? 그래서 1함을 의미해요. 맞죠? 그럼 1의 1함은 연속시에 무슨 시? 연속시에는 증가만 감소만 해야 되는 거지. 1함은 맞아요? 증가만 감소만 해야 돼. 이해되죠? 1대1 함수 인정하니 안 하니? 인정하죠. 나 좀 보세요. 자,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 맞죠? 지금 그려놓은 건 1대1 대응도 돼요. 알겠어? 지금 그려놓은 건 1대1 대응도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끊겼어 지금. 1함 맞아요? 1함 맞아요? 함수라고 가정하자 일단. 이 새끼를 함수라고 가정하면 왼쪽만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대응 안 되는 값은 보지 말자.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1함 맞아요? 1함 맞죠? 치역이 실수 전체일 필요가 없잖아, 1함은.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실수 전체여야 되겠지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y축의 수성거서 한 점에서 만나면. 알겠어? 1함 1대1 대응이 가능해요. 자, 이것도 하나 보세요.
정확히 또 해보자. 네, 같은 문제야. 1함 맞아요? 여기 함수값 없어요. 1함 맞아요? 정의역 실수 전체. 이거 함수 맞지? 함수 맞죠? 함수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수성 거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 그랬지? 이해해? 안녕 명준이. 맞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이렇게 그냥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함수 맞아요? 1함 맞아요, 안 맞아요? 1함 맞죠? 이렇게 또 그러면 다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다 한 점에서 만나죠? 다 한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안 만나지? 맞아, 안 맞아? 1함 맞아요? 이해해요? 알겠어? 함수는 x축의 수소한 거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야. 1함이나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뭐 모든 y축의 수소한 거서 다 한 점에서 만나야 어디든지. 이해돼? 근데 1함은 특정 범위에서만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특정 범위에서만.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끼의 치역은 뭐부터야? 치역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 작다가 치역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해? 오케이. 자, 어쨌든 1함이고 연속시, 나는 지금 불연속 따져봤어. 불연속 연속시에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방금 따져준 건 불연속이야. 마지막에 따져준 건 이해하죠? 네. 자,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대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려봅시다. 정의역 치역에 관한 문제 나오면 그려서 하는 거야. 정의역 치역에 관한 문제 나오면 그려서. 자, x는 3이죠? 유리함수 그리는 거다. y는 얼마야? 1이네. 맞아? 자, 비상 얼마예요? 양수죠? 비상 양수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x가 뭐보다 크대요? 4보다 크대요? 맞지? 4보다 크다니까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지죠. 이해돼요, 안 돼요? 얘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점근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a가 뭐예요? 꼭지점이죠. 이제 꼭지점이 얼마라고? 꼭지점이 4,a예요. 꼭지점이 4,a. 인정? 그죠? 그럼 4,a니까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요. 맞아? 그럼 4,a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가 4,a여야 되는 거 알겠어? 왜? 자, 기다려봐. 그리고 여기 x 앞에 음수고 여기 양수죠? 영상 속에서 봤지? 여기가 음수고 양수네.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맞죠? 내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여기 이렇게 x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야. 만약에 이건 x가 음수, x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러면 이거 좌표로 따지면 2사분면이죠? 맞아요? 그래서 2사분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해돼?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이어져야지만 치역이 y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해돼? 안 돼요? 치역이 y가 1보다, 여기는 이 값보다 크다가 나오죠. 치역이 다 이어져야 되잖아. y값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아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치역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다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뚫려있으면 돼, 안 돼? 지금 이 그림이 뚫려있으면 안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치역이 1보다 크다니까. 이해돼요? 알겠어? 그죠? 그래서 A가 얼마야? 40 얻으면 1분의 6이죠. 그래서 A가 6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 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K 구하는 거잖아. 자, 이거야. F3은 얼마예요? 이제 A가 6이잖아. 그럼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 더하기 6이니까 7이죠. 그럼 FK는 얼마가 돼야 되더라? FK는 2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6이잖아. 그럼 2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Y값 2는? Y가 여기가 1인 거니까 여기가 6이고. 맞죠? 그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값이 2인 k 값 찾아주면 x 값이 k 값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6은 x 더하기 2가 되고 x는 얼마? 8.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8번. 얘들아,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자, y는 루트 위에 kx 더하기 1이래요. kx 더하기 1 빼기 1. 자, 이 녀석이 a점 마이너스 1, 1. 그죠? b점 마이너스 1, 2와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선분 ab와 만나래요. 선분 ab. 그려보자. 만난다 그리면 그려서 교점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죠? 실근 개수 구하라 그래도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1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2는 여기에요. 얘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얘 돼야 안 돼요? 얘하고 만나야 되네. 이 새끼 보니까 꼭지점이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하네. 꼭지점이 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꼭지점이 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해? 그러면 어디든지 모르겠어. 얘랑 만나려면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맞아?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저 점을 지나는 K값이 요때 K값과 요때 K값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냥 이해돼 안 돼? 이해해? 그래서 마이너스 1,1 집어넣어. 그러면 루트에 얼마? 마이너스 K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1인 거니까 이게 2야? 맞아? 그럼 K는 얼마 나와 이때? 마이너스 3 나오네? 맞지? 네, 마이너스 1,2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3이야? 그때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나오네? 그지? 그러면 K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란다. 분식이 말이 되죠? 마이너스 8이요. 바꿔쓰면 되지 멍청아.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개수가 나오지? 이해 되죠? 아,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6번. 이 새끼 꼭지점에 y좌표가 일정하다고.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고. 맞아? 그럼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지금.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6번. 자, fx는 루트 위에 1-x 제곱이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2는 fx래요. 자, 일단 요 새끼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맞죠? 저것도 무리 함수야. 알겠죠? 저것도 무리 함수야. 아니, 무리 함수 한 종류 그냥.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무리 함수를 우리는 이제 여기가 1차 것만 배우는데 이런 것도 하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어떻게 다루는 거야? 선생님이 니네 영상 봤으면 이 새끼를 최초에 그리는 원리가 뭐였어? 1번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맞아 안 맞아?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붙어있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양변 제곱이죠? y제곱은 x. 맞아 안 맞아? 양변 제곱. 그래놓고 이 새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y제곱이 이런 그림 아니었어?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y는 x제곱은 이런 그림인 거 알잖아. 그냥 x는 y제곱은 이런 그림인 거지. 그래놓고 x양수 y양수만 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요. 맞죠? 어?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호안 실수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얘는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 양이 실수니까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해야 돼. 그래놓고 양변 제곱. 이해해? 그럼 이것도 해봐. 이거야 이거. y는 루트의 1-x 제곱이라고.
그럼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1-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고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해요? 네. 여기 제곱일 때 사실 이건 안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해버릇 하세요 그냥. 왜냐면 xy 바꿔서 나올 수도 있거든. 알겠죠? 네, 해버릇 하세요. 자,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정? 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양의 실수잖아. 그럼 앞에 플러스, 여기부터 앞에 플러스니까. 이해돼요? 그래놓고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죠? x제곱, y제곱은 1. 원대네? 맞아요? 나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원이죠, 원? 이런 원이에요. 맞냐? 이런 원인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까지 요 사이. y가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위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러면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반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가 의미하는 말을 찾아야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해석해. x다 1로 보세요. 1로 봐. f1이랑 f3이랑 같다네? 3로 보세요. f3이랑 f5랑 같다네? 그러니까 계속 함수값이 2씩 더하면 계속 같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뭐예요? 두기가 2인 함수를 의미해요. 이해해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저게 뭐였지? 이러지 말고. 알겠죠?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못 보던 게 나오면 해석해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계속 이만큼씩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인정? 네. 또 이만큼 또 그려지죠? 네. 맞아? 이게 계속 이만큼씩 그려지는 거야, 이런. 댕댕이 이쪽으로도.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하죠? 네. 그죠? 그런 녀석하고. 그 다음에 모래 문제가 kx, 누구 무슨 x? kx. y는 kx 하고 이 fx 하고 교점이 몇 개래? 세실 중가지래죠? 맞냐 안 맞냐? fx는 kx가 이런 얘기네. fx는 kx 요게 세실 근가지래.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저게 세실 근가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y는 fx랑 y는 kx가 세 점에서 만나요. 그지? 이해해 안 해? 인정?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원점 지나는 거 맞아? 그럼 세 점에서 만나. 그럼 두 개일 때랑 몇 개일 때? 네 개일 때가 기준이 되겠네. 이건 두 개지 지금 교점이. 인정이요?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지 지금.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근데 K가 저 둘의 기울기 사이에 있는데 그럼 저 K값 어떻게 구해요? K값 어떻게 구해? 이거 얼마야? 2,0이죠? 2,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아? 반지름 것 같다 하면 K 나와 안 나와? 자,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이용하면 반지름 다 1이야 지금? 어? 반지름 다 1이죠? 이 중심 얼마? 이 여기 4.4, 0에서 이 y는 kx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하면 돼. 그럼 k 나오는데 더 빨리 풀자. 해보세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예분의 2에 맞아요? 맞아요? x값이 이만큼 증가했고 y값 이만큼 증가해. 그러니 이거 분의 이게 기울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함? 잘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여기 직각이죠. 인정? 이렇게 낯선 애가 이 직각 삼각형 보여요? 이 직각 삼각형 보이죠? 여기 직각이지? 여기 동그라미네. 그럼 여기 x네. 이해돼 안 돼? 이해하죠? 이해하죠? 나보세요. 동글 직각분의 직각 x가 기울기죠. 동글 직각분의 직각 x가 기울기예요. 동글 직각 어디야? 얘네? 동글 직각? x직각 이거네? 따라서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로 봐도 되지? 앞으로 이해돼 안 돼? 인정? 네. 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얼마야? 1이죠. 여기가 얼마? 2네.
여기 루트 3이네. 따라서 이 새끼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일단 편하지? 이해해 안 해? 맞죠? 여기 1이죠? 여기 얼마? 4네. 그럼 여기 루트 15네. 그럼 이 새끼 기울기는 루트 15분의 1. 이러면 편하네. 그냥 이해되는데 맞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뭐는? 기울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커진다 했어?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야, 기울기가. 그럼 이 새끼 기울기가 지금 K죠?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얘보다는 커야지. 그래야 네 개를 벗어나지. 세 개만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이 좀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진다고. 그래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고. 알겠어요? 자, 다음 37번. 자, X가 2에서 어디까지? 6까지. Fx는 2분의 x분의네? x분의 얼마? 2x 더하기 3이야? 맞죠? gx는요? gx는 루트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야? 맞냐? 자, 함수 hx를 무슨 x를? 함수 hx를 2분의 fx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더하기 fx 더하기 gx라 그랬대. 맞아? 자, 그랬을 때 hx가 뭐보다? mx 마이너스 2 뭐보다? nx 마이너스 2. 이게 항상 성립한대. 그죠? m의 최대와 n의 최소 구해보래. m의 최대와 n의 최소. 나 봐봐.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야?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 이 새끼 직선인 거지? 맞아? 이 새끼의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지?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크다는 위에 있다야? 작다는 밑에 있다고? 크다는 위에 있다야? 작다는 밑에 있다고? 알겠죠? 이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함?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해석해보세요. 이거 뭐 얘는 유령, 얘는 무령이니까 별 신경 쓸 거 없잖아 일단. 맞죠? 그럼 요거 해석해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이 뭐야? 소장이 구간 나눠서 다루라고 노래를 불렀죠. 이해돼? 구간을 나눠서 다루라고 노래를 불렀어. fx가 gx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써 그냥. 이해되는데 맞아? 그러면 양수로 나오니까 hx가 그대로 뭐가 돼요? fx가 되네. 맞아. 그 다음에 fx가 뭐보다 작으면? gx보다 작으면 hx가 그대로 gx네. 인정해야 안 해요? 그죠? 이거 읽어봐. 이걸 읽어보세요. 해석하란 얘기야. f가 g보다 위에 있으면 거기를 h로 하래. 이해돼? g가 f보다 위에 있으면 g를 f로 하래. 아니 h로 하래.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봐봐. 이렇게 있고 그림이 뭐 이렇게 있다 한번 쳐볼게. 이게 f고 이게 g야. 저 그림을 그린 건 아니야. f가 크대. f가 큰 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f 크지? 여기가 f가 크지? 맞아? F가 위에 있는 데서는 그걸 H로 보래.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G가 큰 데는 어디야? G가 큰 데는 여기죠. 그럼 거기는 누구를? G를 H로 하래. 그런 얘기라고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노? 자, 그래서 해보자. 그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자, 그려보세요. X는 얼마? 0이네. y는 얼마? 유리함수 그리는 거야? 맞죠? 비상 얼마야? 비상 양수죠? 3이네.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2부터 6까지만 그리려면 맞니? 그럼 2부터 6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2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넣어봐 빨리. 2분의 7. 2분의 7. 6 넣으면 얼마? 6분의 15? 6분의 15. 6분의 15는 얼마야? 3분의 5야? 아니죠. 2분의 5인가? 인정. 자, 그럼 시작점 얼마? 꼭지점 얼마야? 우리 하면서 2,2예요? 2, 2분의 2,2면 여기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1, 4분면 형태 이거 맞지? 6 넣어봐. 6 넣으면 얼마야? 4야? 맞아, 안 맞아? 이거네, 6,4. 인정해? 이해하지? 저런 그림이야. 자, 그런데 초록색이 F죠? 파란색이 G야. F가 큰 데는 이거죠. 맞아요? G가 큰 데는 이거지? 이게 지금 뭔 거야, 이게? H. 이게 H인 거야. 얘 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H는 찾았죠? MX-A가 지금 계속 이 범위야. 이 범위에서 MX-A가 밑에 그려져라, 이거지? 맞아? MX-E. 내가 1차식이 나면, 직선이 나면 뭘 파악하라 그랬어? 정점이나 기울기 정도, 그죠? 정점 보이죠? 0,-2네. 이해해요? 여기 어디 있겠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맞아, 안 맞아? 이 점을 지나는데, 이 구간에서 얘보다 밑에 있어야지. 맞아? 그럼 이때부터 내려가면 돼요? 이해해, 안 해? 맞지?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6분의. 0부터 6까지 6분의 맞아?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6이니까 이 새끼 기울기 1이네. 맞냐 안 맞냐?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새끼 이거보다 커야지. 얘는 맞아 안 맞아? 위에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럼 여기는 2,2분의 7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이렇게 2분의 0에서 2까지 2분의 2분의 9니까 이렇게 기울기 얼마? 4분의 9네? 맞아? 따라서 이 M은 M은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보다 내려와야지. 그러면 이것보다 작아지면 기울기가 이것보다 내려오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M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죠? 같아도 돼요. 지금 그 등호 있기 때문에 이해 되죠? 되지? 그 다음에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4분의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길이가 커야죠. 그래서 N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 어? 그래서 M의 최대 M의 최대 1 N의 최소 4분의 9 알겠느냐? 네. 근데 저 기울기가 어떤 거 이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1인가? 2분의 2분의 7에서 하고 2하고 더하면 2분의 11이네. 4분의 11이네. Sorry. 알겠어? 아니 요만큼이 2분의 7이잖아. 거기다가 2 더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7을 다 2 더하면 2분의 11이죠. 2분의 2분의 10이라니까 4분의 11. 알았슈? 자, 그 다음에 40번. 몇 번? 50번. 40번. 자, FX는 2분의 3루트 2X. 맞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12X. X가 0보다 작대요. 이 새끼의 역함수를. 역함수를 gx라 하자. 자, gx가 마이너스 36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이래요. 맞죠? 저 새끼의 해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저 새끼의 해를 구하래. 내가 이 녀석의 역함수 다 구할 수는 있어요. 알겠지? 다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역함수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y는 fx야. 맞지? 내가
역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지 않고 얘를 x로 보고 얘를 y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y는 f 인버스 x 되는 거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선생님께서 그려 자 이거 뭐야 2분의 3루트 2x 이거야 이거?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12x 12x면 이거냐? 맞냐 안 맞냐? 이해 돼? 됐지? 12x면 이거잖아 이렇게 와서 이거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그대로 x 얘를 y로 인정하면 이게 gx 맞아 안 맞아? 이게 GX 맞지? 돼? 되냐고?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꼭지점 0,3이야? 꼭지점 0,3이야? 지금 얘가 X축이다? 알겠어? 지금 얘가 X축이라고 꼭지점이 0,3이야 인정? 어? 인정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2차계에서 음수죠? 2차계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그림 맞아요? 돼요 안 돼? 이해하니? 되냐 안 되냐? 되지? 아 그러면 GX가 밑에 있으래 누가 밑에 있으래? GX가 밑에 있으래 그럼 여기 여기 요 사이 맞아? X축이니까 밑에 있는 게 이쪽 아니야? 이게 Y축, 이게 Y축이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소정이 돼? 이쪽 게 밑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죠 여기가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러니 내가 이 X값과 이 X값을 찾아야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요? 지금 이 식이 뭐야 이 식이 이 식이 마이너스 36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이지? 인정! 네. 그럼 이 식은 뭐야? 여기 봐 종원이 이 식은 뭐야? 이 식은 이거죠? 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역함수죠 역함수죠 네. 이제 역함수 관계식을 구해야죠 네. 아, 아니요 이제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어, 역함수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뭐라고? 2분의 3루트 2x지? 네. xy 바꿔? 네. 그럼 x제곱은 뭐든? x제곱 x제곱은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4분의 2분의 9 9 y 네. 맞아? 네. 그래서 y는 9분의 2x제곱 아! 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갖다 놓고 풀어 이제 마이너스 36분의 1 x제곱 더하기 3 인정? 네. 야, 36 곱해. 8x제곱. 맞아? 36 곱하자고. 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36 인정? 네. 넘어오면 9x제곱이 3 곱하기 36? 네. 그럼 x제곱은 얼마? 12? 네. 그럼 x는 뿔마 2루트 3? 네. 그럼 저기는 뭐야? 2루트 3이네? 인정해야 돼. 네. X가 양수인데 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식 찾아야지, 요식. 요식은 뭐야? 2, 10. Y는 12X 하면 안 되죠? 저식은 뭐야? Y는 역함수 구하면 12분의 1X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직선은 역함수 구하면 기울기가 역수가 돼요. 알겠어요? 네. 실제로 구해보면. 기울기만 아니요 어, 다른 뒤는 따로 구해야지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어차피 네. 기울기만 보면 되잖아 네. 그러면 쟤하고 누구하고 쟤. 얘하고 풀으면 되지 이제 네. 돼요? 36 곱하세요 또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x 맞아? 넘어와서 36 곱하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6이야 네. 맞아? 94야? 94? 네. 맞죠? 그럼 3하고 4하고 곱하면 12로 바꿔버리면 되지? 네.
맞아 맞아. 36이 9 곱하기 4잖아. 네. 그럼 12하고 9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네. 그럼 x는 하나 마이너스 12? 맞아 안 맞아? 네. 내가 마이너스 12. 음수 쪽이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되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인정! 네.